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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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주둥이 술 마시면 3,000만 원 준다고 하던데 잠복해보셔요. 뭐? 진짜? 그런 공약을 걸었어요? 아 유튜브에도 올라왔다고? 자 뭐냐 현상금을 걸 겁니다. 금액은 1,000만 원. 무엇을 적발하셔야 되냐? 금주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? 몰래 먹인 경우도 가능한가요? 아 그거 안 된다고? 합의 아쉽네. 그럼 몰래 말고 맞아 강제는요? 이게 술인 걸 인지하고 먹게 되는 거잖아. 그건 어때요? 강제까지 얘기 안 했어? 오 봐봐 주둥아 이건 소주야. 똑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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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
이렇게 해서 먹이면? 아니면은 방법이 있긴 해. 일단 우리 아빠를 데리고 와. 아빠, 이 미션 성공하면 제가 300만원 드릴게요. 아빠가, 아 이게 주중이란 아니구나. 네가 하영이니? 혜완이 아빠인데 얘기 많이 들었다. 우리 술 한잔 할까? 아니 지금 어른이 지금 술 먹자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? 한 잔만 해. 이렇게 하면은 아빠한테 300 드리고 나 700 갖고 주둥이한테 뭐 안주값 하라고 술 먹은 김에 한 100만원 주고. 쓰레기라니요. 그럼 전 600이 생겼고 100만원은 룰렛 돌려서 트수 나눔 하겠습니다. 10만원씩 해서 어때요? 그럼 여러분도 즐겁지 않을까요? 찬성? 이 쓰레기들 존나 내로남불이지. 좋아, 우리 모두 다 같은 쓰레기로서 그렇게 한 다음에 100만원 나눔하도록 하자. 한 1박 2일. 예, 혜완아 밥 먹고 와려. 아유, 엄마 고마워요. 엄마,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500이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? 500만원 더 모아서 롤렉스를.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 아는 친구가 금주 이런 거 1000만원 걸었대요. 아, 어. 근데 조건에 강제로 먹이기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엄마 1000만원을 여기저기 나눔 기부하고 남는 500으로 뭐 할지 시청자분들하고 상의 중이었어요. 강제로? 그게 A안. B안은 내가 여기 집주소 알잖아요. 우리 아빠를 데리고 와. 그럼 우리 아빠를 데려오면 되지. 난 일요일에 데리고 올까? 우리 아빠 일요일에 두 배로 세져. 교회 가셔야 되잖아. 신성역 두 배야. 너희 아빠 몇 살인데? 먼저 얘기해봐. 우리 아빠 의경 출신이야. 우리 아빠 56년생이야. 우리 아빠 60년생인데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댔어. 잠시만요, 저 마실 것 좀 시킬게요. 예, 혹시 거기 카페 맞나요? 혹시 물 있나요? 그 냉장고에 물 있나요? 찾아본다고요? 네, 알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집에 보리차밖에 없네요. 아, 좋아요. 근데 저 이거 마시면 집에 못 갈 것 같은데요? 이거 마시고 집 가면 범죄인데요? 어우, 제 페인트 냄새 나는데요? 아이고, 저 잘못 들여가지고. 선생님, 왜 이게 비어져 있죠? 비싼 거라. 언젠가 먹을 거 아니에요. 오! 비싼 거 쓰지 마, 그냥 드세요. 드세요. 저 술 안 좋아해요. 아, 뭐 대리비가 4,000만 원 있어. 아, 드시면 제가 돈 한 잔 할게. 나 네가 그 흐를 때 입 뗄 뻔했어. 아, 까비. 꽁투요? 지금부터 우리는 꽁투를 할 거야. 아, 오늘 쉬는 날에 자꾸 불렀어. 네. 어떤 주제를 가져와서 나한테 꽁투를 할 거야. 프로 100만 유튜버잖아. 이런 거 할 수 있잖아. 부담스러워. 오늘 쉬는 날에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아, 존나 부담돼. A few moments later. 갑자기 이제 아니, 주둥이냐? 할아버지? 이게 얼마 만이니? 할아버지! 주둥아! 할아버지! 주둥아! 30년 만이 아니니! 저 그때 아, 아빠 아이고, 쪽에 있었는데! 날도 오랜만인데! 술 한잔! 잠깐만! 아이고 할아버지! 아이고, 할아버지가 너무 오랜만이라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놈 진행아! 아니 할아버지가 저런 술을 안 먹을 셈이냐? 아니 다름이 아니라 술 한잔 먹으면서 진정 좀 해보거라. 병 남아볼래? 주둥아, 그러면은 할아버지 이렇게 하마. 네가 만약에 이 술을 먹는다면은 할아버지가 고마우니까 100만원 줄게. 그럼 할아버지! 제가 또 어른이 주는 술을 마다할 싹바가 좀 놈은 아니거든요. 그래. 그러면은 장유 유서라고 먼저! 네가 먹기만 한다면 할아버지 대리 타고 가도 돼. 주둥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야!
닦고 올 테니까 어. 잠깐 닦고 있어봐. 또 씨발 뭘 준비해 올라고 또. 아 이거 남의 생일 파티에 훔쳐온 거예요. 대화. 어. 아빠다. 아빠 오늘 수요 예배할 시간인데. 아멘. 아멘. 야, 할아버지가 주는 술도 안 먹고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? 아니 아빠가 술 먹지 말래매. 너 핥아 먹어. 에? 나 아빠 아들이야.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. 아빠 그럼 그 전에 올라타. 아 저거 맞지 않다. 당신이 그러고 나빠야? 대답해! 대답하라고! 대답해! 나는 대답해! 아들이 돈 쓰게 하려고! 3만원짜리야! 이 가스란 병이라니! 미치겠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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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한 입만 먹어줘라! 오늘 수업 많이 벌었잖아! 만원씩 빵빵 터지더라! 부러워 죽겠어 그냥! 야! 오늘 후원금 다 줄게! 한 번만 먹어줘! 그래도 1000만원 안 되잖아! 내가 200만원이 맞춰줬어. 형 유튜브를 위해 200이 맞춰줬는데 1000은 솔직히 세잖아. 진짜?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200으로 합의를 볼게. 어떻게? 너 방송 켜. 내가 진짜 그만해! 내가 진짜 우리 제발 그 형 그래서 얻는 게 뭔데? 200 형 나가 들어와! 나 혼자 이 방송 두고 뭐하라고 내가! 태양아 고조 할아버지 내 손자가 주는 술을 안 먹었다는 게 사실이냐? 고조 할아버지면 생판 남이잖아 얼굴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도 오랜 내 정자로부터 태어났다 내 손주가 30년 동안 너를 못 봐가지고 나도 손주를 키워봐서 하는데 손주에게 주는 술은 정말 각별한 술이다 정성을 봐서 혀라도 찍어보면 안 되겠니?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저 꼭지는 게 처음 있다 들었어요 했니? 나 없어! 유전이야! 나 없어! 이건 유전이야! 나 없다고! 이건 유전이야! 어? 이 점은 물티슈 좀 더 가지고 올게. 나 제발 여기 혼자 두지 마. 나 오늘 쉬고 싶어. 할아버지. 나는 현조 할아버지. 고조 다음이 현조야? 저에게 술을 한 잔 주신다고. 저에게 내려주시는 술을 먹으면은. 너 솔직히 한 잔 먹었어 안 먹었어? 솔직히 한 번만 물어봐. 현조 할아버지 되게 디지털하시다. 어 0.01? 0.01이면 아니지. 0.01이면은 면허 추방 아니야? 국가 추방이야. 국가 추방금이라고? 너 뭔데? 너 대통령이야? 너 윤씨